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인데 물 때는 열쇠물이고요. 자,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제가 바쁜 일로 어제와 그제 이틀간 나오지 못했는데요, 그동안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보고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는요, 흐려 있고요, 비가 올 것 같지는 않고요, 파도도 잔잔합니다. 바람은 조금 불고 있는데요, 강한 바람은 아니고요, 낚시하시는데 별로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애향 쪽으로도 낚시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자, 우리는 내양 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조금 나왔는데요,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지금 뭐 한두 마리씩 나온다고 하네요. 자, 여기 사장님 잡아놓으신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봐도 되죠? 네. 아유, 잘 안 나오네. 잘 안 나오네. 그냥 고등어가 한 대여섯 마리 보이는 것 같아요. 얼마나 잡으셨어요? 몇 마리 잡으셨어요? 예, 제가 정확히 봤네요. 자, 감사합니다. 자, 우럭인가 놀래미인가요? 아, 옆에 낚시하시는 분이 놀래미를 잡으셨다고 하네요. 아, 사이즈 꽤 크네요, 내양에서 나오는 놀래미치고는. 자, 사이즈가 꽤 크네요. 자, 오늘도 고등어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고요, 낱마리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소강 상태라고 합니다. 자, 요즘 고등어가 왜 이렇게 다 빠져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온 변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물이 많이 차졌다든가 그런 상황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그물 낚시를 하시는데, 그물 낚시에는 좀 고등어가 나온 모양입니다. 많이 잡으셨네. 자, 정갱이도 많이 잡으셨고요. 많이 잡으신 분은 많이 잡으셨네요. 그래도 그물 낚시가 좀 상황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일반 낚시로는, 찌 낚시로는, 자, 고기가 잘 안 나오고 있고요. 아, 유튜브 하시는구나. 예. 자, 요즘에 조항이 많이 안 좋아서, 제가 뭐 고기 뭐 못 들어오게 하는 건 아닌데, 제가 늘 죄송스럽습니다. 요즘 많이 나오다가 갑자기 며칠 계속적으로 안 나오고 있어 가지고요. 자, 이제 며칠 있으면 아마도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안 나왔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들어올 때도 된 것 같습니다. 오후에도 고기가 좀 많이 들어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총호동 방파제 쪽에도 내양 쪽에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아마도 전갱이를 잡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총호동 방파제 내양인데, 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자, 20배로 확대를 해서요, 카메라가 조금만 움직여도 많이 흔들립니다. 자, 이 점 양해해 주시고요. 자, 내양 쪽에 여기보다, 동명항보다 더 많은 분이 낚시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차피 전갱이를 잡으시려면 청호동 방파제가 예, 드나들기도 가깝고 해서 많은 분들이 예, 청호동 방파제를 선택하신 것 같아요. 자, 동명왕은 보시다시피 자 진입한 데가 멉니다. 한참 멀어 가지고요. 청호동 방파제를 많이 선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안쪽으로도 예, 낚시하시는 분 좀 계시는데요. 예, 전갱이만 나오고 있고 고등어는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기 예, 삼치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 삼치가 요즘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어쩌다가 한두 마리씩 나오기는 하는 것 같은데 에, 아주 에, 많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운이 좋아야 잠깐 고기가 들어왔다가 바로 빠지는 것 같아요. 자, 운지 한참 되는데도요 자, 고등어 올라오는 모습은 아직 안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바로 한두 마리가 나오긴 했다고 그러는데 예,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도 오전에 잡으셨는지 아침에 일찍 잡으셨는지 예, 그래도 한 8마리, 9마리 정도 이렇게 잡아놓으셨네요. 자, 고등어가 아주 안 나온 거는 아닙니다. 시간대를 잘 맞추면 뭐 10마리 안팎의 고등어는 예,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그물 낚시가 그나마 좀 예,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다른 분들은 예, 별로 예, 고등어를 잡으신 분이 별로 안 계시고요. 아침에 일찍 오신 분들은 뭐 7-8마리 이렇게 잡으신 분도 있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예, 소강 상태인데요. 자, 여기 사장님 뭐 금락시에 뭐 들어가긴 했는데 뭐가 들어갔을라나요? 자, 전어 정갱인가요? 예, 정갱이가 두 마리 들어갔습니다. 일단 금물낚시는 뭐가 들어가도 들어가긴 들어가네요. 자, 정갱이도 아쉬운 대로 예, 튀겨 먹으면 맛있습니다. 사이즈가 아직 예, 크지는 않지만 전개는 금지 차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예, 잡아서 맛있게 튀겨 드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건물을 걷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들어갔는지. 아, 뭐 전갱이가 들어가긴 한 것 같아요. 자, 역시 전갱이입니다. 자, 날씨도 많이 흐려 있고요. 물도 수온도 많이 찬 것 같아요. 그리고 물때도 오늘 열쇠물이래 갖고 물때도 안 좋고 그리고 물이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물이 많이 빠져 있고요. 아마 물때가 한번 싹 바뀌어야 고등어가 들어올 것 같아요. 물이 좀 들어올 때 좀 많이 들어와 줘야 되고요. 자, 열심히 또 돌아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황이 지금 여기를 가나 저기를 가나 다 같은 상황일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며칠 지나면 또 예, 고기가 들어오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